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코엑스 돈창 콘서트 현장에서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금융위기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상반기 집값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더라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급작스럽게 오를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격이 통제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금리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금융위기 때하고 뭐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 수준이잖아요. 물론 오는 11월 달에 금리가 또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뭐 0.25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 않겠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가격은 조금 더 조정받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조정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 전체 시장, 우리나라 전체 시장 가격이 조정받는다. 이걸로 또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해서 보면은 안 되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위치마다, 단지마다 가격의 편차가 심하고 떨어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신고가가 나오는 또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이제 조망을 할 때는 가격 지표가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통계를 보면 이제 서울 아파트는 0.47% 떨어졌고 전국도 이제 0.47%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가총액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추세가 확실히 하락하고 있다고는 봐도 되나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전체 다가 이렇게 평균으로 지금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떨어지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서울의 아파트가 165만 호 정도가 되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30여 건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이걸 나누면은 17건 정도가 거래된 거거든요. 음마아파트만 강남에 있는 음마아파트만 하더라도 4,400가구인데 이게 한 구에 17건 정도가 거래되는데 이걸로 과연 가격 지표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가격 지표를 내긴 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표를 낼 수밖에 없지만 거래가 안 되는 단지들, 예, 그런 단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지들이 정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각종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 이거는 정확한 가격 지표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은 거래되는 그 가격이 가격 지표로 봐야 될 것 같다. 호가로 나와 있는 거 이거는 가격 지표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거래되는 것 중에서 요즘은 증여라든가 특수 이런 거래 관계에 의해서 싸게 이런 식의 싸게 이렇게 매매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걸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 네. 집값 하락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가 11월 달에 더 내려간다. 12월 달에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시그널로 보이고요. 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사면 좀 늦겠죠. 그래서 한 발짝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고 이게 조금 정상적으로 원자재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뭐 이런 추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는 자명할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실수요자들은 한꺼번에 시장에 들어가겠죠. 예, 한꺼번에 시장에 들어가면 또 공급이 부족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은 또 가격은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바로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좀 바로 이렇게 좀 오르는 시점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하락폭은 얼마나 좀 보세요? 부동산 114 자료를 인용해 보면은 지난 5년 동안에 서울의 집값은 108%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5년 나눠서 하면은 1년에 한 20%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아까 신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락폭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금리 상승기에 한 뭐 10% 정도 가격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다시 이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이 좀 조정됐던 이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네.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전까지 이제 처분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좀 행동을 하셔야 될지. 많은 분들은 뭐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래 가치가 없어도 지금 너무 싸게 팔아야 되니까 예, 금리가 떨어질 때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견뎠는데 조금 더 몇 개월 정도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은 금리는 이렇게 고공행진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금리는 분명히 또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가니까 그때 매도자 우위 시장이 또 형성되거든요.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팔면 급매물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이따 팔아야 되고 다행인 것은 지금 규제됐던 지역들이 막 해제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하고 수도권 과천, 하남, 성남, 광명 요 지역 빼놓고 다 지금 해제가 된 상태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또 서울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부가 풀릴 가능성 안 풀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을 뭐 열어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준석 대표님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성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침 어제였죠. 정부가 저희가 11, 10 대책이라고 하는데 서울 포함해서 빅5라고 불리는 지역 빼고는 사실상 규제 지역을 다 해제했죠.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 이제 경착륙을 그래도 막아보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어제 대책 내용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핵심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을 해제한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PF 관련돼서 좀
안정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들도 좀 완화를 시켰고 네네. 그리고는 대출 규제, LTV 50% 부분으로 거의 다 풀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그 규제 해제 내용들이었고요. 네네. 사실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하기로는 대출 규제 쪽인 측면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대책 전에도 사실상 조금씩 규제를 풀어오긴 했는데 네.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말씀하신 금융 관련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제 그 발표 내용 영향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그간의 그 해제 조치들 완화 조치들이 사실상 시장에서는 진짜 말로 약발이 좀 안 먹혔지 않냐 네, 이런 네, 평가가 네. 좀 있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뭐 대구 지역부터 시작해서 세종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처음에 투기과열지구만 풀고 조정대상지역은 안 풀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완전 다 풀었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지역들에도 보면은 주택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들을 좀 네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평택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 저번에 풀었던 것 지역들도 가격폭이 더 커지는 하락폭이 더 커지는 네.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발이 좀 안 먹히는 시기 상황인 거는 사실이긴 한 것 같고요. 왜 그렇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늦지 않았는가. 아, 예, 이제 타이밍을 놓쳤다. 타이밍이 조금은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게요. 하락이라는 게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하락폭을 조금은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이유가 정책적인 판단의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상 수준으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도 서울이 과연 규제 지역이 풀릴 것이냐를 두고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고 일부 전문가분들이 또 서울도 풀릴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풀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비사업이 영향이 크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칫 투기 지역을 풀어줬다가 정비사업들이 너무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좀 완화해서 규제를 해제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보여준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안정세를 다시 들쑤실 여지가 있다. 예. 그런 우려를 좀 했다고 보시는 거죠? 다른 지역이랑 서울이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은 매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서울은 올해 6월, 7월 이때 정점을 찍고 사실 지금 매물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랑 서울이랑은 조금 차별성을 두고 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이번에 좀 보인 것이 아닌가 네, 판단됩니다. 지금 그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 그 계속 하락세. 그렇습니다. 네. 나오는 얘기가 매일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낙폭이 계속 커졌다. 맞습니다. 그렇죠. 몇 주 연속이다. 최저치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 전반적인 이런 하향 흐름은 언제까지 좀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원인, 매매와 전세부터 상관없이 가장 큰 하락 원인은 뭐 금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네. 수요가 위축이 되고 이제 계속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게 다 좋아지려면은 금리가 떨어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거시경제를 좀 예측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당장 금리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주택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많이 올랐는데 그 올랐던 시장에 대한 심리들 너무 고점을 찍었다라는 심리들이 지금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좀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 부분 하나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지역별로 지금 인천이나 대구 경북 지역들 그리고 충청남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리 문제와 별개로 또 입주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지금 같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락의 골도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에서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금리 영향이 아무래도 클 것 같은데 예.
그간에 약간 좀 미뤄왔던 분양 물량들을 계속 지금 연말 앞두고 연말 내 연내에 네. 뭐 흔히 이제 밀어내기 분양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그런 영향도 좀 가격에 영향을 앞으로 끼칠까요?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많이 되면은 살 수 있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만큼 원활하게 공급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분양으로 밀어내기 분양들을 하고 있다라고는 네. 하지만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을 생각보다 잘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택지를 이제 분양을 받아놓고도 사업 진행에 조금 난항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밀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안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했을 때 뭐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들에서 큰 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도리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 속도는 점점 더 늦춰지는 영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급 부족이 다시 또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사실상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여파가 지금 저희 나라까지 이제 미치는 건데 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미국이 계속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아, 네, 네. 올릴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전망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도 영향으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네. 시중금리도 덩달아 올라가는 네. 그럼 이 금리 여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리 영향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뭐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엇나갔기 네.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하고요. 네. 하지만 조금 변화된 부분들은 있는 게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를 하면서 3.5%라는 이번에 좀 기준금리 상한선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올릴 거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3.5%가 끝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시장에 던져줬기 때문에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근최근 이야기로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오늘 조금 더 기대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는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물론 예측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천천히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요는 더 위축될 네네, 거고 네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더 안 좋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기준금리가 제일 중요한 금리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준금리가 피크를 찍는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피크를 같이 찍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이제 시차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 와 좋아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네?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대출은 이제 코픽스 금리를 네네. 많이 쓰는데 코픽스 금리는 과거에 은행들이 이제 취합해 돈을 빌려온 금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차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3개월까지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너무 섣부르게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파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시장도 아마 금리 인상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점에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